할렐루야. 10월 19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따먹으면 죽는다.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였습니다. 그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생명을 잉태합니다. 고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그냥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영혼을 탄생시킵니다. 불멸의 존재를 탄생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창조한 영생 불멸의 존재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사랑으로 성장해서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늘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얼마나 저주의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부모가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 내가 저 딸을 왜 낳았을까? 저 아들을 왜 낳았을까?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갑니다. 왜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부모 자체가 하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왜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짜 육을 쓰고 내가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저주해버립니다. 망해버려라. 쉽게 말해버립니다.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6천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을까? 아니요. 제일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감사하게 여기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태초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음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로 주셨는데, 깨달음으로 주셨는데, 꿈으로 주셨는데, 느낌으로 주셨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예정하시고 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깨닫습니다. 죽기 전에 아 맞네. 그제서야 대화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깨달았는데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했겠습니까? 선민민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왜 들어갔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택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택함을 입을 짓을 하니까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을까? 일본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나? 중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방글라데시는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복음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보다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그러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인이 미성년자와 사랑의 열매를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다스립니다. 14세 이하는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아주 어린아이하고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뭘 안다고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설탕, 사탕, 초콜릿, 밥보다 더 좋거든. 계속 그것만 먹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주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 어릴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사랑, 아무리 육신이 성장해도 엄마,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뱀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강제로 따먹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근절되지 않을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관원들이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처럼 관원들이 진짜 깨어있는 관원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엄격하게 개정이 되지 않는 것이면 한 명이라도 안다면 자기 딸이 그렇게 버스에서 당해봐야지. 자기 딸이. 자기 손녀가 버스 안에서 한번 당해봐야 엄격한
법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하고 지금 21세기를 달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우리의 이 정서, 이 감정하고 저 후진국에,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문명이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감정, 정서 어떻습니까? 별 다를 바 있습니까? 언어가 다를 뿐이지, 문화가 다를 뿐이지, 아프면 아프고, 좋으면 좋고, 맛있으면 맛있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서로 때 보면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럽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처럼 6천 년 전 사람도 똑같다. 믿습니까? 6천 년 전 지구촌에 살고 있었던 원시인들도 똑같다. 우리의 감정과 똑같다. 충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한 것입니다. 계속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받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우정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의리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로 산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사니까 니도 살고, 아담과 하와야 니도 살고, 회개하라. 회개하니까 또 어때요? 죄가 사해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천 년 전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러나 그 삶이 별 다를 바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없을 뿐이지, 핸드폰이 없을 뿐이지, 우리 사람하고 내 감정하고 똑같다는 거지. 우리의 정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잖아. 영으로 계시를 내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고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마디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신을 믿었습니다. 절대 믿었습니다. 그냥 좋을 때 믿고 안 좋을 때는 버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신론자들 중에서 바로 유대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뿌리가 지구촌에 심어졌습니다. 급속도로 DNA가 달라집니다. 일당백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지만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을 살렸습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유신론자 중에서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순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피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나 강북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맞다. 그거 생명의 말씀이네. 야,
그것 때문에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팔자가 꼬이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명예가 날아가고 권력도 날아가고 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흐트러버리려고 깨버리려고 사랑의 열매를 깨버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잘해주면서 딱 그 열매 먹어보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피가 뱀의 피가 흐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인생은 조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인생은 팔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물질 쫓다가 어때요? 사랑의 열매를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못된 사람에게 뱀에게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들 못 모르고 M번방, M방 그런 거 있잖아. 그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 뭐 누가 상품권 준다. 그러다 그거 걸리면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 사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뜻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